보통 내성적인 아이들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0에서 12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기질의 검사를 해보면 예민한 아이들이 한 90% 정도가 내성적 아이로 큰다고 해요. 우리는 소리가 나네 이런 수준이지만 아이는 어디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랄 정도로 예민한 아이들은 그런 외부의 자극을 엄청 크게 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을 상대는 못 느낀대, 또는 너 뭐 그런 소리로 그렇게 놀래니? 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정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는 1번,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아세요. 그런데 공감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발달하지 않아요. 거기서 태보예요. 난 예민하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해, 난 이런 거 안 해봤어, 이런 건 두려운 거야 라고 해서 자기 회피나 방어의 수단만 상당히 많이 늘어놓게 되고요. 여기 예민한 아이들의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뭘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훈련을 부모님이 정말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감정을 알아주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성적 아이들이요,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잖아요.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표현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하는 것만 보고 우리는 보통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아쉬운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참는 것도 많게 돼요. 그래서 어린 내성적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이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 그 아이가 행동할 때는 그만한 자기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먼저 알아봐 주는 것. 그래야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아, 네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의도였구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부모의 언어로 대신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표현이 잘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도구 같은 걸 사용하시면 좋아요. 오늘 네 기분이 어떤지 엄마는 알고 싶은데 그런 거 말하는 게 싫으면 냉장고 앞에 네 감정이 오늘 어떤지 카드 하나 붙여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람과의 소통에 얼마나 신뢰롭고 안정적인지 좀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성적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상 공부의 패턴을 좀 찾아보면요,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단순 암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도 이게 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유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남들은 10번 씹을 걸 이 친구는 50번 씹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공부가 됐다고 느끼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때요?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끔 내성적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얘 머리가 좀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 친구들은 개념 학습이 대단히 중요해요. 개념을 다 알아야 그 다음에 적용 심화가 일어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개념 학습할 때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시간도 많이 주셔야 돼요. 근데 개념 학습하고 나면 완벽하게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화 적용은 아주 수월하게 넘어가거든요. 스스로 생각을 자극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공식이야 를 먼저 얘기하기보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이런 공식이 나왔을까? 만약 너라면 어떻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을 자극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 자기주도 학습에 어떤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꾸 생각을 자극하는 그런 질문들 할 수 있게 하시면 좋고요. 거기에 하나 플러스 더 한다면 경험을 많이 시키시는 게 좋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냥 책에 있는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별로 마뜩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지식도 충분하게 경험하고 오감을 총동원해서 그것들을 느껴보고 잘 자극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내성적인 친구들은 자기 성찰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자기한테서부터 먼저 문제를 찾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미 반성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짜증부터 나요. 그래서 내성적인 아이들의 사춘기 때 짜증을 너무 낸다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그건 뭐냐면 이미 나 알고 있어, 그러니 고통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판과 지적으로 다가갈 게 아니라 훈육을 할 때는 네가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표현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지?
네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서 너도 되게 당황했겠다 이런 것부터 알아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넘어갔을 때 상대방에게 방어를 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훈육할 때는 비판이나 지적을 절대로 하시지 말고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자기만의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이 외향적인 아이들은 내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막 요구해. 그러면 막 반항을 할 거예요. 불평을 할 거예요. 뭐 징징거릴 거예요. 근데 내성적인 친구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혼자 마음속에서만 불만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숙제해야지. 이 시간에 숙제하는 거잖아. 엄마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럼 불만이 있겠죠. 그러면 연필은 갖고 있으나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동공격성. 하지는 않고 마음속에 불만은 가득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 우리가 공부 시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언제가 좋을까? 어떻게? 몇 분 정도 하면 네가 100% 잘 지킬 수 있겠어? 라고 해서 그 아이의 선택권을 주고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내성적 아이들의 훈육에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